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 4장, 5장에서 천상의 교회를 경험합니다. 4장에서 천상교회에서의 황홀한 예배를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4장 8절과 9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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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사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어도요 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지금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내 온 영이 하나님 앞에서 몰두하고 집중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걸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 요한이 경험한 이 황홀함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4장에서 바로 그것을 요한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요한이 새로운 국면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제 5장으로 건너와서 요한이 뭘 보았냐 하니까 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인봉된 책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로 된 책에 보니까 안팎으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데 계시록에는 그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가 쓰여져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려면은 구약 에스겔 2장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구약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지금 그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환상을 경험한 에스겔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지금 그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뭐가 쓰여졌느냐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다시 말해가지고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그 하나님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그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건 뭐냐 하면은 그 다음 계시록 5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 다음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내고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야 그래야 지금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악한 권세자들을 심판하게 되고 그 심판이 도래할 때 드디어 바퀴로 신음 중이던 성도들을 구해낼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한이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4장에서 요한은 천상교회에서의 황홀한 하나님 임재와 예배를 경험했는데 그랬던 그가 5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5장 4절에 나오는 이 울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클라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고통스럽게 소리를 내서 울고 있는데요. 4장에서의 그 황홀한 천상에서의 예배를 경험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경험했던 그가 5장에서 지금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두 감정 한편으로는 4장에서 요한이 경험한 것과 같은 가슴 벅찬 감격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자의 은총을 경험하고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뛰어 넘치는 감격을 경험하는 감정 하나하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이 시대의 타락과 변질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해 우는 슬픔이 배어 있는 이 두 감정, 이게 교차되는 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사장의 이 감격을 누리는 분 계세요? 예배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내 영이 지금 살아 춤을 추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거기만 머무르시면 안 되고요. 5장으로 건너가셔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 시대를 보고 애통해야 돼요. 신앙은 나 한 사람에게만 몰두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5장에서의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분 계세요? 이 시대를 보니까 탄식이 되고 절망이 엄습합니까? 5장에만 머무시면 안 되고 4장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대안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 춤을 추는 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제 자신이 이 두 감정이 제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을 매일마다 느낍니다. 세상에 목사로 임명받아서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목회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 목회자가 뭐 이게 뭐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잠자리 들어가도 기쁘고요, 나와도 기쁘고요, 미국 집회 가느라고 지난주 인천공항 가는 길도 기뻤고요, 돌아오는 길은 더 기쁘더라고요. 내가 내 교회 돌아오는구나, 내 집에 오는구나, 그 이런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슨 모순된 감정이 내 안에 있는가 하면은 날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아침에도 힘들고요, 저녁에도 힘들고요. 오늘 이 시대의 목사의 코드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저는 고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고뇌하지 않은 목회자는 그 목회자가 아닐 거예요. 이 두 감정이 뒤섞여가지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느헤미야 1장에서의 그 느헤미야의 눈물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형편을 물은 즉, 이렇게 자기 동족을 염려해서 상황을 물었더니 절망적인 보고가 올라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게 지금 요한의 상황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수상궁에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천상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이 통곡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문제로 눈물을 흘리나요? 창립 11주년을 지금 앞두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눈물과 관련해가지고 이 두 가지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요,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요한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울 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울었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을 뜻하는 에클라이온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의미를 담은 단어가 신약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인데요 자 3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 나오는 우는 것이 바로 에클라이온, 통곡하며 소리내서 우는 그 눈물을 의미하는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의 배경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왜 웁니까? 오빠가 죽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오빠의 그 상황을 앞에 놓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가 에클라이온, 통곡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에서의 마리아의 눈물은요,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흘려야 되는 눈물이에요. 저는 제 나이가 50을 기준으로요, 50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50 이전에는 저는 삶적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50 이후로부터 죽음이 굉장히 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50 이전에는 저는 은퇴 쪽보다는 현역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서 제 인생은요, 현역 쪽보다 은퇴 이유가 계속 관심이 나요. 은퇴 이유도 내 인생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내가 지금 뭘 해야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살거든요. 누구라서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라서 죽음의 권세 앞에 이렇게 초라하게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마리아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아무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어서 절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귀한 게 뭐예요? 마리아는 그 눈물을 누구 앞에서 흘리느냐? 주님 앞에서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둘로 나뉠 수 있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과 눈물 안 흘리는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가 다 누구 예외 없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눈물을 누구 앞에서 흘리느냐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느냐, 비굴하게 세상 사람 앞에서 흘리느냐. 시편 56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56편 8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구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저자 다윗이 자기 일생 중에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대안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목숨 부지하자고 지금 적지로 뛰어듭니다. 블레셋 하면은 철천지 원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오죽 급했으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뛰어들어서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편하게 살겠습니까? 급하게 뛰어들어갔는데 그 블레셋에서 또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중에는 호구지척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미친 흉내를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리는 아픔이 있어요. 그 다윗이 지금 목숨 부지하자고 적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 상황에 쓴 시가 이게 시편 56편이에요. 그런데 요새 저 이 다윗의 귀함이 뭐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는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저는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가 그냥 호요식하고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루라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어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아픔, 저런 상처, 이런 병, 저런 눈물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냥 등 따섭게 지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인생이라면 잘 사는 지역의 사람이나 못 사는 지역의 사람이나 좋은 직장을 갖고 사는 어떤 사람이나 직장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보니까 눈물의 양은 똑같아요. 흘리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고통의 눈물의 양은 똑같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없이 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하지만, 하나님 저들이 기왕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면 하나님 저들의 눈물의 병을 하나님 병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눈물과 관련해서 참 그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이제 병원의 응급실에 계셨는데요. 이제 주일 저녁에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그 옥하는 목사님 그 사모님을 뵈러 갔는데 중환자실에 계셔서 뭐 옥 목사님 뵙는 일은 그건 또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을 찾아뵀더니요. 자,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해 드리겠습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먹서먹하게 앉아 있는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 목사님 찬송가를 하나 좀 불러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이서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셋이서 앉아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찬송가 96장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렇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옥하는 목사님처럼 저렇게 크게 쓰임 받는 종이나 저희 아버지처럼 지방에 조그만한 목회를 하다가 이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간 그런 저희 아버지 같은 목회자나 누구나 예외 없이 우는 자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분 앞에 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옥 목사님 사모님이 이 찬양을 불러달라 그랬을까요?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실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나오는 위로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어로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곁으로 혹은 옆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파라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칼레오 칼레오는 부르다 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칼레오라는 뜻은 뭐예요? 멀리서 그냥 뭐 편지 한 장 써보내고 힘내라가 아니에요. 바로 곁에 와서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위로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위시해서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내가 마음이 아픈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하나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이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상하고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성도들 가정이 깨질 위기를 만나고 이런저런 건강을 다치고 가슴이 답답하는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 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권면하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처럼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이 지금 5장 4절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로해 주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날개 달린 천사를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 성도를 대표한다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요한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위로가 필요해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 자리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치유 안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 주님의 위로자가 많은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예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보니까 그 지방에 있던 청년인데 굉장히 유능해요. 그래서 인정을 받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열심히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뭔가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가 삐끗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빚더미에 올라서고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제 카드로 이제 대출을 해서 론을 해서 또 이제 그 빚을 갚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뭘 동원하고 그러면서 그 집이 그 청주에 있는데요. 그 청주에 있는 부모님에게까지 이제 청년이 보니까 마음이 참 여리고 착해요. 부모님에게까지 누를 끼쳤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메일로 저에게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나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이 청년이요, 자기 가방 안에 항상 노끈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계산에 가서도 이제 그 목을 매려고 그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청년 불러서 여기서만 위로하지 말고 청주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때가 그 고난주간 특별 집회 기간이에요. 그 지금 저녁마다 2시간, 3시간 집회가 잡혀있고 강사님을 제가 접대를 해야 되고 금요일에는 또 제가 설교를 맡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자꾸 청주를 내려가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우리 교역자가 목사님 청주 한번 다녀오시죠 그러면은 내가 화를 냈을지 몰라요. 지금 내 상황을 지금 알고 이런 소리 하느냐고. 그런데 어떡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자꾸 주시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요일 날 청주에 내려갔습니다. 차를 끌고 주소를 물어 가지고 그 청년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갔더니요, 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는요,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어머니는 처녀 때 교회를 다니셨다가 교회를 떠난 지가 뭐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최근에 다시 이제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교회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 교회가 지금 쪼개지기 직전이에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나누고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형식은 제가 그분을 위로하러 가는 형식이었는데요, 그날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용솟음 치는지요, 그날 금요일 저녁에 막 설교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서 그런 기쁨이 올까요?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형식은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형식이지만 실상은 그 위로를 내가 받는 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밋밋한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머리만 자꾸 커지고 뭐 받아 적고 깨달음만 자꾸 커지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위로자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 기독교의 진수, 신앙의 액기스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 지금 딜레마가 뭐냐? 어떡하다가 분당우리교회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보트피플처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한 자리라도 더 모셔야지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제가 겪는 아픔이 뭐냐 하면은 목사로서 제 자신이 그런 위로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통의 도와달라는 메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어느 것도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은요, 뭐 자꾸 바깥에서 뭐 분당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느니 이런 과장된 소문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이 교회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예요. 왜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듣기만 하고
행하고 베풀고 위로자가 되고 권면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60% 7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지금 그냥 구경꾼들이에요. 우르르르 몰려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게 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큰 교회에 이 문제를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운사이징 해라. 만 명에서 만 오천 명 약한 교회를 파송해라는 것은요, 그거는 그 약한 교회를 돕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진짜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요, 막 굉장히 과격한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라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답답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요, 이거 뭐 1만 성도 파송이 오목 이것보다 좀 더 과격하게 분당 우리 교회를 이거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 교회를 해체해버리고 모두가 다 작은 교회, 약한 교회로 다 스며들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내가 요한처럼 우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치유받았으면 그 장로처럼 요한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위로자가 되는 이 일을 행하는 일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요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복음의 진술을 절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하느라고 앉아가지고 머리 끄덕끄덕거리는 그것은 온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 지식이 온전한 기쁨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이지 그 지식 자체가 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또 여러분은 또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눈물을 흘릴 때 그 상처를 서로가 보듬어주고 닦아주고 안아주는 이런 일이 회복돼야 그게 좋은 교회예요. 분당 우리 교회 물론 다락방 안에서 그런 일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부 다락방이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위로를 보내고 있는데 그 위로의 특징이 뭐냐?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지금 이 장로의 위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장로 위로의 특징이 뭐냐? 첫째, 그는 막연한 위로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 장로의 위로의 특징이 뭐냐? 절망하던 요한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위로인데 그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위로였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누가 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떼신다는 거예요. 3절에서 요한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장로는 정확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그를 위로했다는 사실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위로의 힘을 얻고 6절에서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리고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세요. 분당 우리 교회는 막연한 인간적인 위로, 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격려해주는 이런 위로 말고 영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므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지금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5절 기억나십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장로가 지금 대한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눈을 들어 요한이 봤더니 사자가 아니고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6절,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여기 나오는 사자와 어린 양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백석대 이우재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그 부분을 참 의미 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자와 어린 양의 연관성을 그분이 이렇게 꿰뚫어 설명합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 사자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분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인대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주님은 세상이 언제나 악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선호하는 총과 칼의 방식으로 군사력을 통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하여 이기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져주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이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져주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 이게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져주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하여 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질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자예요. 그래서 총칼로 그 도미티안 황제의 포악한 정권을 총칼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사자를 기대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희생과 죽음과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통하여 사자가 되는 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난 건 사람이 적어서도 아니고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방식 취하기를 거부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는 강하다. 우리 교회는 실력자가 출석한다.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나온다. 우리 교회는 덩치가 크다. 시종일관 사자로서 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린 양, 피 흘리는 어린 양, 희생당하는 십자가 지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자를 구현해내는 이 방식. 작년 이후로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혼미한 혼란을 겪는, 아픔을 겪는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뜬금없이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만 되느냐고요? 교육감 팔겠다고 또 투표했더니 여러분이 97%도 찬성을 하고 자기들이 찬성하고 또 헷갈렸을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저거 왜 팔아야 돼? 왜 그래야 됩니까? 아, 저부터 헷갈려요, 저부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목회가 지금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왜 그래야만 되느냐고요?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취했고, 당회에서 또 우리 순장들에게 또 우리 모든 공동의회에서 97%의 표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뜻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너무나 어색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10-10-1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 지금 2부 예배 마치고요, 바로 또 작은 교회에 가가지고 미자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분이 여기 또 꽤 되세요.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열 교회를 우리가 뭐 듣기를 했습니까? 보기를 했습니까? 또 다른 텐, 지금 저희가 미자리 교회 열 교회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를 월 250만 원씩 2년간 지금 보조해 주기로 하고 이번 달부터 나갑니다. 그 돈 했으면요, 우리 교회 교역자 한 10명 더 써가지고요, 교회 훨씬 더 우리 교회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교회에 왜 그래야만 되느냐고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어린 양을 통해서 사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전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면은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이렇게 능력도 없고 이렇게 영적인 변화도 없는 이 생활을 청산해야 하는데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단추가 뭐예요? 사자의 모습을 한 내가 어린 양으로 내려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는 한에는 회복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우재 교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의 방식으로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다. 가정의 회복도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대립해가지고는 부부가 그렇게 대립해서 가정의 회복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자가 으르렁거려가지고 회복 없습니다. 하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는 희생해야 돼요. 하나는 어린 양이 돼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이 저는 그냥 인간의 충동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10년 뒤에 이제 만 명에서 만 오천 명 파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찬수 목사 분당 우리 교회 해체해라 흩어라 이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명하신다면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종의 자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국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과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기절한 게 아니고요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아가 죽었어요. 뭔 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머리만 커지는 교회, 머리만 커지는 성도들에게 특징이 뭐예요? 한국의 모든 공동체 중에 제일 말 많은 데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말고 또 이렇게 말 많은 데가 있을까요? 한국의 집단 가운데 교회만큼 비난하기 좋아하고 수군거리기 좋아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잘하는 이런 그룹이 또 있을까요? 다 죽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견딜 수 없는 울분이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죽은 신용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죽어서 그렇게 하나님 진짜 죽었을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는데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그 죽었네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그 죽었네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여러분 십자가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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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 부르기 전에요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십자가를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해결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영어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일은 네가 희생해야 되는 건데 네가 십자가 져야 되는 일인데 너는 안 죽으려고 그러고 바둥바둥하면서 가정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구나 이 메시지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렵고 위기라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길을 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면 한국교회가 부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될 영역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첫째, 타인을 향한 원망이 너무 많은 것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아픈 거예요. 인간의 말로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영어로 성령님 저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주세요. 저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주셔서 정말로 내 자아가 죽고 싶습니다.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죽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안 죽어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죽은 신용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 때 내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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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내가 죽을 때 사는 거예요.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나의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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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요 하나님 내 아이들 내 남편 안에 살려주시는데 내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죽어요.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아버지 못 박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의 성 가운데 나의 심장 가운데 나의 가정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사모하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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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시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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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내 안에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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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내 속에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 강같이 내 속에 흐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